슬슬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이 녀석. 퇴근길 직장인들의 발걸음을 유혹하는 이 녀석. 그건 바로 겨울철 길거리 음식들. 종류도 다양하고 맛도 다양한 이 녀석들. 공통점 하나 없는 이 녀석들의 유일한 공통점. 바로 당뇨에 좋지 않다. 오늘도 슬픈 당뇨인들의 현실. 겨울 길거리 음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본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본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본희입니다. 밀가루는 사랑해. 방도 그 작품 걸려놓고. 어머, 이 좋은 냄새는 뭐지? 자기야, 잠깐 스톱 멈춰봐. 왜 또? 피곤하니까 빨리 집에나 들어가자. 아니, 잠깐만 기다려봐. 이 냄새의 정체는... 아, 저기 봐봐. 벌써 붕어빵이 나왔네? 좀 사서 들어가자. 잠깐, 잊었어? 우리 당뇨야 붕어빵은 안 되지. 붕어빵이 안 된다면, 저기 어묵도 파네. 어묵 하나씩 먹을까? 계속 뭐를 먹으려고 그래? 안 되는 거 알지? 흑, 당뇨인들은 길거리 음식 하나도 못 먹는 거야? 당뇨인들, 어쩔 수 없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겨울철, 퇴근길에 직장인들이 지갑에 현금을 들고 다니는 이유. 바로 겨울철 길거리 음식입니다. 저는 항상 5,000원을 현금으로 품속에 넣고 다녔죠. 요즘에는 종류도 정말 다양해요. 가장 기본은 역시 붕어빵. 팥소가 들거나 슈크림이 들거나 군고구마와 군밤도 절대 빼놓을 수 없죠. 뜨끈한 어묵 국물은 또 어떤가요? 요즘 어린아이들은 타코야끼 트럭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정말 하나같이 호불호 없이 맛있는 녀석들이죠. 벌써부터 군침이 꿀꺽. 종류도 다르고 맛도 다른 이 녀석들. 그러나 유일한 공통점은 당뇨인들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또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요? 당뇨인도 먹을 수 있는 겨울철 음식이. 그러면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겨울철 길거리 음식 A부터 Z까지. 가장 먼저 겨울철 길거리 음식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바로 붕어빵. 솔직히 말할게요. 당뇨인들 붕어빵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거죠? 솔직히 안 좋은 건 알아요. 그래도 감안하고 먹죠. 붕어빵, 호떡, 호빵. 이 세 가지 종류는 다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주재료가 밀가루입니다. 가장 피해야 하는 탄수화물이에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팥소는 또 어떠나요? 절반 이상이 당분, 나머지는 탄수화물. 세 개만 먹어도 밥 한 공기 이상의 칼로리까지? 아, 그래요. 알아요. 먹으면 안 되는 거 당연히 알고 있다고요. 호떡은 또 어때요? 안에 든 거 꿀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나 사실 계피가루와 흑설탕을 주로 넣어요. 그냥 밀가루와 설탕을 먹는 수준. 그럼 다른 건 어떨까요? 괜찮은 게 있지 않을까요? 그래요. 다른 거 한번 봐보죠. 군고구마 어떠세요? 대한당뇨병학회에 의하면 고구마 반개는 밥 3분의 1공기 정도의 당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사실 고구마, 건강한 영양소들도 많이 들어있잖아요. 면역력, 항산화, 항노화 등에 좋은 베타카로틴, 각종 비타민부터 눈에 좋은 루테인 등등. 그러나 군고구마는 아니에요. 군고구마는 아니라고요? 어째서죠? 고구마, 열을 가하면 혈당지수가 엄청 올라가니까요. 생고구마의 GI지수는 50 정도, 그러나 군고구마는 90 이상이에요. 군밤은 어떤데요? 군밤은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군밤. 고구마보다는 사정이 좋아요. 열을 가한다 하더라도 GI지수는 변화가 거의 없거든요. 군밤의 GI지수는 50 중반 정도. 각종 비타민 등 영양소도 풍부. 그러나 군밤 또한 열량이 낮은 편이 아니고 주성분이 탄수화물인 점. 드실 거면 양 조절은 필수입니다. 최근에 제일 인기 있는 이 녀석, 타코야끼는 어때요? 밀가루 반죽에 문어 들어가고 소스들은 달콤한 데리야끼 소스, 기름진 마요네즈까지. 밀가루면 당연히 혈당 오르겠죠? 문어는 혈당에 건강한 재료기는 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양이 너무 적죠? 들리시나요? 혈당 오르는 소리가.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묵은 어떤가요? 어묵, 이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천만의 말씀, 길거리 어묵은 조심, 또 조심하셔야 해요. 어묵을 드실 때 가장 주의하셔야 하는 건 바로 어묵에 들어있는 어육의 함량. 길거리 어묵의 종류들은 대부분 어육보다 밀가루가 많이 든 어묵들. 성분 표기를 볼 수 없는 이 길거리 어묵은
당뇨인들도 주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네요. 국물만 마셔야 하나? 국물이라고 당뇨에 좋은 건 또 절대 아니거든요. 어묵국물, 열량은 낮은 편이지만 나트륨의 함량은 정말 높아요. 1인분에 2063mg, 이는 김치찌개보다 높은 수치예요. 이건 뭐 건강한 게 없네요. 길거리 음식, 자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만큼 당뇨에 좋지 않죠. 군고구마보다는 차라리 삶은 고구마를. 어묵이 먹고 싶다면 어육 함량을 확인하고 집에서 타코야끼, 붕어빵, 호빵 등등은 만일 드신다면 꼭 양을 조절하시고 운동을 통해 혈당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길거리 음식, 식사로는 부족하지만 간식으로는 넘치는, 지나가는 길에 마주치면 너무 반가운 선물 같은 음식이죠. 그러나 짜고 달고 자극적인 맛, 당뇨인에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향긋한 냄새에 유혹당하는 당뇨인들, 인내심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언제나 당뇨인을 응원합니다. 김본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